정부가 앞으로 한 달 안에 각 대학들이 원하는 의대 신입생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정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죠. 문제는 의사협회와 입장차가 아직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저희 역시 양쪽이 생각하는 대체적인 규모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협상의 변동성이 워낙 커서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처음 열린 의정협의체. 복지부와 의협 관계자가 웃으며 악수를 하지만 증원 규모를 놓고선 신경전을 벌입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자체의 지원,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없이는 증원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시기입니다. 의협과 만나기 전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조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의대가 희망하는 증원 규모를 제출받은 뒤 현장 점검을 거쳐 4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는 의대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향후 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 인상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수가를 1년에 총 3천억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협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